그러면은 앞으로 게임 산업은 어떤 좀뭐 모멘텀 거리랄까요? 뭐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게임사는 일단은 모바일 MMORPG 시장에서 벗어나서 소셜 카지노 그 산업과 콘솔 산업에서 저희가 유의미한 성과를 내서 산업이 조금 더 성장률이 5% 수준에서 한10% 이상으로 급상승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멘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쭉 나열을 해드리자면 그 NC소프트는 이제 리니지로 거의 이제 모든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는데 프로젝트 TL이라고 지금 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비공식적으로 가장 많은 제작비가 들었을 거예요. 천억 이상으로. 그 처음에는 리니지의 어떤 시리즈물로 개발이 됐다가 이제 전환이 돼서 그 신규 IP로 이제 개발을 방향을 튼 케이스인데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가 되죠. 근데 그게 만약에 잘될 경우에는 NC소프트가 지금 리니지만으로도 뭐 영업이익을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지만 그 원IP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NC소프트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제가 프로젝트 TL이 잘될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리니지를 해보신 분들은 아 NC는 NC지 약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실 것도 같은데 근데 어쨌건 제작비는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됐고 그 내부적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모멘텀일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넥슨은 아까 말했지만 던파 모바일의 중국 출시. 그리고 세 번째는 펄어비스는 붉은 사막이랑 도깨비. 그리고 네 번째 컴투스 서머너 주얼 시리즈물을 한 크로니클의 출시. 그리고 크래프톤은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 이제 뭐 게임 개발 비용이 뭐 얼마 들었다, 뭐 사상 최고다, 뭐 이런 얘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게임 비용 결국은 거의 다 인건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발 인력들의 인건비가 많이 높아져서 지금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결국은 그 게임 개발 비용이 그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투입된 인력과 그리고 이제 그 개발 기간에 달린 거네요, 결국.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인력이 제일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인력 산업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강조하신 것 중에서 소셜 카지노. 뭐 우리나라 제가 그 뉴스 본 거로는 넷마블에서 홍콩인가요? 그쪽 그 이제 소셜 카지노 업체를 인수한 거 맞죠? 그 인수했다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넷마블의 주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넷마블이 그러니까 지금 소셜 카지노 게임의 1위 회사는 이스라엘 회사예요. 플레이티카라는 회사인데 플레이티카가 이제 4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알리바바 계열사한테 이제 인수를 당했는데 근데 그때 넷마블이 그때 그 2016년인가 17년도에 그걸 인수하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준혁 의장 제가 천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성공한 게 대단해요. 근데 그게 이제 인수에 실패를 하니까 이제 2021년도에 그 세계 3, 4위권의 그 소셜 카지노 회사 그 스피넥스 글로벌을 인수를 해서 지금 세계 3, 4위 정도의 어떤 업계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근데 지금 넷마블이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근데 넷마블은 지금 이제 게임 회사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인수를 굉장히 많이 코웨이도 인수를 하고 하이브도 인수관 투자를 하고 그럼 약간 소프트뱅크처럼 그러니까 방준혁 의장은 투자의 기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 형식으로 갈것 같다. 그런 식으로 갈것 같고 그리고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세계 4위 정도 소셜 카지노 회사인데 그게 지금 영업이익 1,500에서 2,000억 내고 있는데 시총이 7,000억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PER이 한 5배 정도 수준인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소셜 카지노 기업이 저평가받고 있는 이유가 그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게임 머니를 그 가상화폐로 바꾸고 현금화하게 된다면은 이게 압도적으로 그 PER이 뭐 한배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압도적으로 영업이익을 많이 거두면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투자자들도.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도래를 할 거다. 그리고 지금 소셜 카지노 회사는 그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는 걸좀 꺼려해서 많이 이제 오픈이 안 되고 있는데 위메이드도 썬데이 토즈들을 인수를 해서 그 썬데이 토즈를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플레이라는 거는 이제 서구권에서는 이제 약간 그 레저 포커 뭐 이런 걸좀 지칭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NHN도 이제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를 인수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대표님 회사도 그렇고 되게 이제 우리가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 게임 회사들이 소셜 카지노 산업에 다 진출해 있어요. 그리고 결실을
내고 있고 조금 산업 자체가 이제 비약적으로 커진다면 네, 주요 플레이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셜 카지노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잭파트 트리고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뭐 사이버 게임이니까 온라인 게임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한 게임에도 네. 포커가 있고 훌라가 있는데 네. 이거는 소셜 카지노 어떻게 다른 거예요? 소셜 카지노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는 네. 소셜 카지노의 그러니까 소셜이라는 붙은 이유 자체가 카지노는 일단은 그 카드랑 슬롯 네. 머신을 이용한 게임을 말을 하는 거고 네, 그거를 네. 이제 비대면으로 옮긴 걸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데 네, 네. 소셜이 붙은 이유는 네. 그 게임이 슬롯 머신이라든지 이런 게임이 네. 북미 아줌마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게임인데 40, 50대 여성들이 많이 네, 하는 네, 게임인데 네. 그 게임이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유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소셜이라는 단어가 붙은 네, 거고 네, 네. 그래서 그 단어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소셜 카지노 게임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소하죠. 우리나라는 바다 이야기 그쵸, 어떤 네. 그 아픔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게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서는 이제 한때 이제 1위에 올랐던 게임인 문액티브의 게임인데 미국 북미 지역에서 그게 그 침략 게임, 영토 약탈 게임인데 네. 아이템을 네. 얻을 때 그 코인을 넣어요. 네. 슬롯 머신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검이 이렇게 세 가지 가로줄로 네. 뭐 아이템이 좋은 거라고. 아~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겠죠. 네. 그런 것들이 북미 지역에서는 되게 친숙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슬롯 머신에 대한 호감도가 있어요.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스피넥스라든지 뭐 더블 게임즈라든지 뭐 네. 미투젠이라든지.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의미한 성과가 일어날 것 같고, 네, 그래서 장병기 의장이 컨퍼런스에서 네. 뭐 소셜 카지노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해결책을 찾으면 네. 이 게임 생태계에서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논지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그 해결책이라 하면 그걸 어떻게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거겠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소셜 카지노 게임은 네. 성장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시장 자체도 조금 좁고 그 사행성에 대해서 정서적인 방향이 굉장히 네, 심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웹보드 게임도 이제 50만 원 정도로 월 50만 원 가금 한계가 있고 근데 결국에는 뭐 그거를 차치하고라도 북미랑 서유럽 지역에서는 지금 뭐 7조, 8조, 9조, 뭐 20조까지 커질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를 지금 합법화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서 시장 파일을 조금 차지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의미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넷마블이나 이제 뭐 그 한 게임에 있는 포커 게임 이런 것들은 그것도 어떻게 가짜... 보면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볼 수 있는 볼 수는 있어요? 이게 사전적으로 합의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아... 예. 광의의 의미에선 근데 이게 그 한 게임 NHN도 네. 뭐 NHN, BPC라든지 뭐 이런 자회사를 통해 소셜 카지노 게임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게 되게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네.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뭐 3, 4위 업체가 국내사기 때문에 강국인 거죠, 사실은. 아, 그러면 이 소셜 카지노 이 게임들은 이게 게임사하고 우리가 베팅을 하는 건가요? 플레이어들끼리 베팅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이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네네. 뭐 P2E 스킬즈 게임이라고 네. 그러니까 그 포커 게임을 할 때 이제 거기는 이제 상대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상대자들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 참여비를 거두고 그걸 이긴 사람이 판돈을 얻는 그런 네네. 게임의 양식이 있을 수가 있고 뭐 슬롯 머신, 북미 슬롯 머신은 이제 그 플레이어와 네. 어떤 개발사들 간에 이렇게 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양식은 이제 다양한 방식인데 그래도 정서적인 어떤 그 저항감이 그냥 플레이어들끼리 대결을 하는 게 좀 덜하죠. 예. 아, 조작 의심도 있고 예. 저희 나라에서는 예. 이거는 한 5년은 먼 얘기라고 네,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민적인 저항감이, 국민적인 저항감이 네. 크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이 그럼 대체 뭐 게임 사면 좋은 거 알겠다 그럼 대체 어디 거 사야 되냐 찍어달라 어느 기업들 좀 좋게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 이거는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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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신뢰성을 더하기 네.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네. 뭐 원투 쓰리를 네.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네. 판단은 이제 뭐 투자자 분들이 네. 이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 저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게임즈 그 W게임즈 갖고 있는 것 자체는 소셜 카지노 기업이면서 네. 영업이익을 지금 1,500억, 2,000억씩 계속 내고 있다. 근데 뭐 재무제표현을 더하느라 없이 훌륭하지만 네네.
투자자들의 관심이 안 모였기 때문에 수급이 아. 정체된 관심 그게 있는데 네. 산업 전반의 어떤 그 어떤 주도주와 현상이 일어난다면 소셜 카지노 기업들에게도 어떤 온기가 조금 불어닥칠 거기 때문에 그래서 WKMG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투스. 컴투스도 10배예요. 2014년도에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10배가 올랐는데 네. 그 10배가 오른 이유 자체가 서머너즈어라는 RPG 게임인데 그게 이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중에 서머너즈어 IP를 계승한 네. 거의 8년 만의 작품이죠. 정통으로 계승한 서머너즈 크로니클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흥행은 사실 모르겠어요. 서머너즈어 네. 자체가 한국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근데 북미와 서유럽 지역에서는 굉장히 국민 게임이거든요. 누적 회원도 한 1억 2천 정도가 되어가고 그러면은 지금 서머너즈어 트래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쵸. 크로니클이 그러니까 하방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러면 크로니클이 잘 되게 되면은 그 영업이익이 조금 그 폭증할 수 있는 구간이 있고 네네. 컴투스의 1분기 실적은 좋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위즈빅 스튜디오라는 그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 네.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는데 네네. 연결 자회사로 편입해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 회계가 이제 연동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드라마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주 위탁으로 드라마를 제작해 주다가 자체 개발비를 투자를 해서 네. 자체 자본으로 드라마를 만들고 그거를 네. 이제 넷플릭스, 뭐 네, TV 네, 이렇게 네. 개별적으로 협상하면서 네. 그걸 50억 정도에 파는 그 비즈니스로 네. 탄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영업이익이 레벨이 굉장히 이제 폭증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 드라마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게 단점이 뭐냐면 투자 비용이랑 그 영업이익으로 환수되는 기간이랑 비매칭이 일어나서 그래서 네. 1분기에 이제 위즈빅이 이제 적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파급이 있어가지고 좋지가 않았지만 위즈빅도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괜찮게 봐요. 한 100억, 100억에서 200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를 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컴투스는 호재가 세 가지예요. 네. 크로니클의 출시 그리고 네. 위즈빅 스튜디오의 턴어라운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컴투버스라는 거를 만드는데 그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업무협업 메타버스 네. 플랫폼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슬랙이라는 그 업무 메신저 네. 근데 그게 시총이 10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컴투스의 시총이 1조 그리고 PER이 10배 정도인데 근데 그 컴투버스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일단은 컴투스 자체가 컴투버스로 그 재택근무를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직방이라는 회사가 자체적으로 그 만들 그 쓰기 위해서 만든 뭐 메트로폴리스 네. 매크로폴리스라는 거를 쓰고 있는데 네. 근데 직방이라는 회사가 개발 인력으로 만든 거랑 컴투스 게임 개발사가 만든 게임 개발사는 네. 그래픽 구현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데 네.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이제 그거를 네.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22년도 23년부터 한국이랑 글로벌 이야기 풀릴 건데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제 야. 아바타가 있고 네. 하나은행이랑 제휴를 하고 구닥이랑 제휴를 했거든요. 오, 네. 그러면은 은행 업무를 보는 거죠. 이제 아바타를 통해서 해외를 하던 은행 업무를 보고 원격 진로를 받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조금 준비를 많이 하고 이거에 대해서 개발비 때문에 네. 실적이 조금 안 좋게 있어서 투자들의 원성도 많이 듣고 있는데 네네네. 저는 컴투버스가 그래도 회사에 피해는 안 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해서 저는 이게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 세 가지 모멘텀을 통해서 컴투스에 네. 투자를 하고 있고 NC소프트는 네. 리니지 당연히 이제 말이 많은 게임이긴 하지만 실적은 저희를 실망시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리니지 W 네. 올해 리니지 W로 1조 정도 영업이익을 거둘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모멘텀 자체가 그 국내 매출 비중이 84%에서 60%대로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네. 대만이랑 홍콩 지역에서 대만 1위 게임이 지금 리니지 W거든요. 네. 네. 대만이 굉장히 극성 그 모바일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과금력도 굉장히 하고요. 대만이랑 홍콩이랑 한국이랑 이렇게 잘 하고 있어서 네. 트래픽이 견주하게 나온다. 그 외에 리니지 M과 2M에 대해서 자기 잠식 효과 네. 리니지 W를 한다고 리니지 2M을 하는 그 자기 잠식 효과 제가 생각해도 덜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바닥이 어느 정도 닫힌 상황이다.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서구권에 출시를 한다. 서구권 아까 말했듯이 한인들의 영향력도 있고 네.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뭐 어차피 기대를 크게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하방이 이렇게 닫혀져 있다고 보고 프로젝트 TL 네. 하방에 주시는 프로젝트 TL 이게 1매출 저는 보수적으로 15억 정도만 돼도 뭐 실적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치를 낮추더라도
일단 하방이 견고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기대 영업이 올해 기대 영업 기준으로 PER이 10대 초반이거든요. 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 TL이라는 걸 배제하고라도 리니지 W의 IP 생명력은 그래도 한 5년 정도로 보고 최소 5년으로 보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이고 거기다가 업사이드에 프로젝트 TL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적기라고 생각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보면은 W 게임즈, 컴투스, NC 소프트. 네. 아 저는 컴투버스가 이제 끌립니다. 뭔가 네. 슬랙을 사용하다 보니까 네, 저희 세대가 비슷해가지고 그래요. 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좀 어떻게 나올지가 그래픽이 진짜 환상적이면 이거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다 이제 유튜브 트레일러도 나오고 했는데 네. 괜찮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컴투스가 뭐 위즈윅도 있고 이제 계열사도 많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판교에서 자기들이 먼저 쓰겠죠. 그렇죠. 이제 옆에 이미 쓰고 있을지도 모르죠. 뭐.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파급이 있다면은 개발비 물론 많이 들었지만 네. 그래도 이걸로 흑자는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게임즈 투자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나요? 일단은 이게 네.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네. 아까도 말했듯이 게임즈에 투자를 하기 적기는 그 IP가 나오기 전 단계 네. 전 몇 달 전이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네. 눌림목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게임을 출시해는 그 당 분기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그때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비교가 게임이 뭐, 예. 잘 될 줄 알고 돈 많이 벌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적자 소식 들려오니까 적자까지 아니더라도 네. 기대했던 것보다 낮으니까 파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다 그 다음 분기에 그러니까 컴투스도 그랬고 데브시스도 그랬고 눌림목 현상이 있었어요. 그 다음 해부터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리니지 W도 그렇고요. 리니지 W 같은 경우에는 그 개발자들 인센티브 주고 인건비 올라가고 마케팅 비용 지출로 인해서 네네. 그 다음 분기부터 그러니까 매도를 조금 성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조금 이제 롱텀으로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보시고 조금 장기적인 호흡으로 조금 실망을 조금 과민하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가지고 네네. 일단 판단은 이제 투자자분들의 몫이고 공부도 이제 게임즈 빅뱅을 통해서든 뭐 다른 책을 통해서 공부를 더 하시겠지만은 네. 신뢰를 가졌으면은 신뢰 논리를 타이트하게 만들고 그거에 대한 믿음을 조금 갖고 장기적인 호흡에서 바라보는 거를 좀 권유를 드립니다. 아 그럼 대박 나는 게임들은 그냥 처음부터 반응이 뜨겁나요? 아니면은 뭐 지시분이 하나 갑자기 뭐 뜨는 경우가 있나요? 이게 글로벌로 출시하게 될 때 특정 국가에서 이렇게 트래픽이 잘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서서히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서서히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네. 어찌됐건 간에 그 게임의 신규 게임을 개발할 때 개발비라는 거는 꾸준히 비용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게 어느 정도만 대박은 아니더라도 네네. 어느 정도만 그 매출이 이뤄지면은 그거를 업사이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네.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그러네요. 이제 그러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일단 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매크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네. 경기 순환의 템포가 좀 네네. 빨라지고 있다. 네네. 지금 뭐 미국 연준 정책도 뭐 긴축 뭐 유동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매파냐 비둘기파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체성이 모호할 정도로 네. 시도들을 굉장히 이제 시각적으로 상황적인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네. 어쨌건 지금 인플레이션 그 금리가 상승이 됐는데 상승 이전에 고성장 주도는 빠졌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편견이 있는데 네. 그 금리 상승기에는 고성장 주도는 피해라. 뭐 금리 그 인하기에는 고성장주를 택해라. 네. 근데 사실은 지금 금리 상승이 되기 전에 고성장주들이 다 빠졌단 말이죠. 네, 그렇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2015년도부터 18년도가 금리 상승기인데 그때 제일 많이 오른 종목이 빅테크 기업들이거든요. 그 공식이 이미 깨진 지가 오래고 결국에 지금 유동자금들이 이제 전 세계에 움직이고 있는데 네.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다 메리트가 크게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시장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하고 많은 포지션들이 청산이 됐지만 그 유동 자금들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 자본들이 적당한 투자처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결론적으로는 옥석가리기 될 만한 주식은 오르고
안 될 만한 주식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 네, 중에 네. 조금 선형성이 안 보이는 기업은 네. 더 내려갈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건데 네. 현실적으로 실적이 좋고 우리가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종목은 경기 순환 사이클이 패턴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네. 온다. 기다리면 온다. 이게 가치 투자라는 게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미래의 그쵸. 실적을 그쵸, 예측해서 그쵸, 투자를 예. 하는 거고 그쵸,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성공 방정식은 많은 역사가 증명을 해줬기 네. 때문에 네. 그 믿음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상황이 불안할수록 올라가는 상황이다 지금. 그래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유지를 한다면은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뭐 게임주에 투자하신 그 비중이 투자금 전체에서 몇 퍼센트 되시나요? 100% 100%요? 네. 정말 진짜 진성 게임주 투자자 오늘 정말 나오셔서 진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